안녕하세요. 미식가 채널의 미식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 여기는 이제 마산 운동장 아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벚꽃이 활짝 피다 보니까 진해 말고도 마산에서도 운동장 중에서도 이렇게 벚꽃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셀카봉을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셀카봉이 지금 가 안에 있어가지고 꺼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셀카봉 꺼내려면 지금 이제 오만 거 다 꺼내서 가방에서 그래서 그냥 이제 셀카봉 없이 촬영 중이에요. 원래 셀카봉을 써서 촬영해야 되는데 이제 야구 시즌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이쪽에 원래 여기가 전에 쓰던 야구장인데 지금 이제 저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옮겨가지고 이 야구장 이제 안 써요. 거의 이제 흉물이 됐나요? 그냥 아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이제. 오면서 눈 벚꽃이 너무 예뻐서 휘날리는 게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마산에서 제일 궁금한 거 뭔지 이제 있으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마산에 대해서 저도 마산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좀 아는 것까지는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거의 20년 넘게 살았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이거 주민이랑 마찬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너무 예쁘다. 막 휘날리는 게 너무 눈꽃 같다. 우와! 우와! 잠깐만. 와, 휘날리는 게 너무 예쁘다. 휘날리는 게 너무 예쁘네요. 진짜 진해 안 가고도 마산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긴 하네. 운동장이나 사람은 아니고 차들이 좀 다니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워낙 좋아요. 예전에 고양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양이들이 안 보이네요. 원래는 있었는데 아 예쁘다. 예뻐요. 여러분 예뻐요. 진짜 아무래도 저거는 이거 찍으려고 그랬나봐요. 괜찮나요 여러분? 오 뭐 잡히지는 않겠지만 카메라도 이렇게 잡으니까 좋긴 하네요. 진해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갔다 올지도 모르겠네요. 아, 햇빛 때문에 잘 안 찍힌다. 아, 예쁘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마산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나가겠습니다. 뭐예요?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운동장이고요. 이제 제가 나가고 있는 문 남문인가요? 이제 원래는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다른
때는 이제 차가 나가는 문인데, 차가 나가는 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차가 못 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예, 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이제 인도? 그죠, 많이들 사람들이 다니는 출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안전한데 안 쓰는 것 같아요. 남문이라고 만들어놓고는 쓰지도 않네, 이거. 어쨌든 간에 새로 만든 거 아니야? 쓰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차가 와서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